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년 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당시 혐의는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와 함께 2004년 검사 사칭한 PD와 공모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정을 받았음에도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또 해서 혐의가 추가됐었는데 당시 검사 사칭 허위 사실 진술 혐의를 벗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건데요. 이 대표 측은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위증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원망은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신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펼쳐볼 텐데요. 검찰이 이재명 재판 증언해달라면서 김인섭 측근에게 여러 차례 직접 이재명 대표가 전화한 걸 확인하고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2019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법정에 나와서 해달라라고 수차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측에서는 사실 아니다.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위증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혐의는 모두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검사 사칭 안 했다는 허위 사실 주장.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동 수익 5,500억 원이라는 내용. 친형 강제 입원 안 했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보건소장에게 지시했다. 직권남용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 김인섭 씨 측근에게 전화를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검사 사칭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진술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판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당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토론회 때 워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김영환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검사 사칭했던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때 당신 그때 검사 사칭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은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최대 변호사님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 사칭과 관련되어서 2004년에 이제 PD와 공모 혐의로 150만 원의 유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자신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고 PD를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공선법상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무죄가 나왔고 물론 무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러한 그 선거와 관련되어서 급박하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예전의 재판과 지금 재판에서의 다른 점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이 측근인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후보였고 이젠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와 관련된 유죄가 상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 그러한 재판과는 좀 다른 사실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네. 그게 허위 사실 공표가 완전히 무죄라기보다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의 것은 급박하게 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뭐 자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봐준다라는 것이라서 반드시 배치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재판에서는 좀 불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A씨에게 연락을 해서 위증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도 최대한 변호사님 추가적인 수사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수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번 재판에서는 또 증인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재판이 백현동과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이 새로운 이 위증 교사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를 포착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수사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예를 들면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났지만 다른 재판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되었던 것들의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이라든지 증인으로서의 증언의 능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재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네. 났지만 이거는 위증교사라는 새로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추가로 별도의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일 그 당시에 네. 이 위증이 아니 와증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의 압력이 그러니까 위증 그러니까 회유가 없어서 만일 진실 그대로 얘기를 했을 경우 네. 저는 이 사건이 다르게 갔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 진술자가 당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에 있었던 상대 측, 즉 김병양 전 성남시장 측의 비서였기 때문에 네. 핵심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측에 있는 사람이 내가 회유를 받은 적이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법원 판결은 지대한 영향을 준 거죠. 왜냐하면 핵심 당사자의 측근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만일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혹은 부당한 이쪽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면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친형 이번만 이게 무죄로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1심으로 넘어갔지만 이 사건이 그대로 유죄로 남아 있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날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을 수도 혹은 지금 민주당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또 격가지 수사를 한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주장할 수 있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어떤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검찰이 이거는 별건 수사하는 이거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측면에서 저는 다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A씨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백현동 용지 4단계 상향을 이끌어낸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도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김인섭 구속 수감 중에도 이재명 선거 돕고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A씨와 김인섭 씨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재명 선거를 도왔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2015년 4월부터 1년간 수감 중이었는데 이 A씨,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A씨가 거의 매일 면회를 올 정도로 김인섭 씨와는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면회를 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사업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 로비스트, 어떤 자신은 지금 수감 중이어서 직접 움직일 수 없지만 이 A씨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뭔가 사업과 관련 지시를 했고 이 지시를 받은 A씨는 성남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맡게 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웠고 이런 관계 때문에
A씨가 또 증언해 줬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끔 하는데, 검찰은 백현동 인허가 특혜 과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는 백현동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자,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들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의원님. 그 이 법원의 이제 증거 기록들 중에서 이 어떤 민간 개발업자의 증언이 하나 담겨 있는 게 있는데, 네? 말하자면 이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옥중에서 대관 업무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감 중에서도 제3자를 통해서 이런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했다. 뭐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개발업자라고 언론 보도에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김인섭 씨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뭐 지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그 법원 증거 기록에 의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저는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김인섭 씨 별명이 성남시에서도 별명이 허가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면은 안 되는 인허가도 다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증언한 법원에서 이제 증언 내용들에 의하면 김인섭 씨는 이재명 지사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증언들이 사실은 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나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특히 인허가권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허가방이라고 불리고 각종 인허가권을 풀어주는 이 김인섭 씨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돈독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 본부장까지 역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백현동 부지가 이상하게 총 4단계 종상향이 됐었고 그 가운데서 막대한 이익들을 민간업자들이 그 가져갔다 그러면, 네? 사실은 어떤 유착관계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저 A모 씨와 어떤 김인섭 씨의 연계 관계도 저는 충분히 저는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그 재판이 예를 들면 뒤집어지거나 이제 재수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씨가 2019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증언한 직후에 성남시가 민원을 해결해 준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신문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판에 증언을 하고 난 뒤에 그 A씨가 어떤 민원을 해결한 정황입니다. 백현동 사업 시행사가 A씨,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성남시에게 유리한, 성남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A씨와 그 최측근 김인섭 씨가 2020년 9월 경기도의 납품 알선 대가 업체에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검찰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것 또한 위증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모든 인과관계 분석이, 네? 사실로 드러나고 인과관계 분석 자체가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A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소위 말하는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는 내용이 성립해야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제 언론 보도와는 달리 뭐 민주당 측에서 어젯밤에 입장을, 네,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는 식의 증언을 일단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A씨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을 고발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발인의 측근 쪽인 거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네, 과정에서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는 식의 증언을 하지 않았고,
그 김병량 전 시장 측의 의도가 나빴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그럴 성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네. 한쪽에서는 A씨가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회유 전화 또는 위증 교사하는 전화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네? 그 진술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인섭 씨와 A씨의 관계 이런 부분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A씨가 뭐 알선의 대가로 받았던 돈이라든지 A씨가 증언 직후에 무언가 혜택을 받았다라든지 네? 이런 게 성립하려면 유리한 증언이었다라는 근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1차 관문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이게 입증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검찰 측 얘기는 유리한 증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유리한 증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서로 상반되는 서로 얘기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되지만 제가 중요한 건 스모킹 건 녹취록이에요. 이 녹취록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 그런 정황이 있는 건지 이걸 녹취록을 보면 나오겠죠. 그걸 근거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만일 구속이 돼서 그 신병이 확보된다면 저는 또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으리라 봐요. 왜냐하면 핵심 증인이고 이분이 어떻게 정말로 회유와 협박이나 혹은 이런 것 따라서 자기가 얘기를 위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사건은 완전히 또 180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귀추가 주목되는 거고 만일 신병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이분의 죄질도 매우 나빠요. 위증을 만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거나 제3자를 통한 무슨 뭐 그러니까 뭐 그 알선 수재를 했다거나 이런 건 매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또 사건은 굉장히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은 호주 출장 사진을 보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공개된 사진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약간 설득력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새로 공개된 사진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호주에서 함께 과일 가게에서 장을 보면서 찍었던 사진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자, 지금 여기 녹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이 사람이 김문기 전 처장입니다. 뭐 서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과일을 보면서 뭔가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포착된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바로 마주 앉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지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인지 이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도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함께 서 있는 모습도 한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이 사진을 또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에 다소 좀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상민 비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사진을 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뭐 골프 여행은 갔지만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을 잃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정에서는 그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내심의 영역이고 인지의 영역 또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억의 여부를 어떻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진이 공개된 상태에서는 조금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모른다, 몰랐다, 모를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 공개된 사진만 보더라도 충분히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들기에 합당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기 이전에 네?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추가된 검찰에서의 저 사진들을 봤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알고 모르고가 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와 관련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떠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하급 직원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에는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더욱더 분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이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입장과는 달리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를 들면 그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을 전혀 몰랐다라든지 네. 그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뭐 근거가 좀 박약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재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재판들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불리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님 그리고 이 사진뿐만 아니라 뭐 유동규 씨가 돈을 내서 바다 낚시를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바다 낚시를 했다는 증언도 최근에 나왔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뭐 백현동, 대장동 네. 시작해서 성남 FC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 요새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사실 당대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누가 봐도 모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과거의 일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의 자격으로서 거짓말을 하거나 굉장히 무능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데 갑자기 이런 사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입장이 곤란해진다든지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변명 내지는 변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궁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과연 당대표로서 그다음에 어떤 국정을 이끌어가는 야당의 파트너로서 그 수장으로서 과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하느냐는 의심이 저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네. 대표가 이 정도로 사진들이 공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결단을 하거나 최소한의 입장 표명 정도는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죄에 대해서 논하지만 사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있습니까? 이 호주 출장과 뉴질랜드 출장이 9박 11일을 갔습니다. 네. 이때 출장 목적이 뭐냐고 기재되었냐면요. 호주와 뉴질랜드 교통체계 관광 벤치마킹으로 시정발전과 연계하고 관광자원 활용 방안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9박 11일간 10여 명이 출장을 갔습니다. 네. 가서 한 게 뭡니까? 지금 보면은 골프 치고 250만 원짜리 요트 타고 호화 낚시하고 그게 이재명 시장과 당시 시장과 그 핵심 간부들이 가서 한 일정들입니다. 그 어떤 공적인 것도 물론 여기에는 그게 기재되어 있지 않겠지만 네. 나중에 무슨 보고서 썼겠죠. 저는 그 보고서에 네. 실제 요트를 탔는지 골프를 쳤는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사실은 왜 처음부터 촉발됐느냐. 이렇게 지역 단체장과 개발공사가 이렇게 해외로 관광 외유를 떠난 만큼 유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질과 다른 사업 목적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방증하는 전 사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일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9박 10일을 출장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다투다 보니까 그런 걸 보이지 않는데 네? 실제로는 정말 방만한 경영, 지방자치단체가 토호에 장악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적인 논쟁과는 별도로 이 부분을 사실은 심각히 들여봐야 할 일탈행위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세금을 정말 그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씨의 진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고 검찰 진술을 통해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아, 이번 주입니다. 3월 31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증의 어떤 죄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위를 얘기한다면 아마 더 진지하고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큰데 최대한 변호사님 어떤 얘기들을 여기서 털어놓겠습니까?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인으로 나가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사실들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판에서의 증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관련된 재판에서도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인으로서는 물론 검찰도 뭐 그 신문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도 신문은 하겠지만 새로운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튜브와 관련되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떠한 과장이거나 진실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들도 법정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까지 증인으로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까지 얘기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민주당의 또 다른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개딸 리스크입니다. 이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계파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당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된다. 네,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뭐 이견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기 뭐 적으로 만들어서 뭐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18은 뭐 후원금 보내서 사람 조롱하고 문자 보내갖고 뭐 쌍욕하고.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순간 기자회견 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절교야 이렇게 할 것인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공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도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이원욱 의원을 향해서 개딸들이 이원욱 의원의 사진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화면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개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밀정 이원욱이 원내대표가 웬 말이냐. 그리고 배신의 정치 이원욱 원내대표 반대 집회하자. 이런 식의 글귀를 담아서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수정된, 조작된 사진이고 원본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얼굴을 바꿔놨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진이 원본 사진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뭔가 자신을 홍보하고 PR할 때 쓰는 뭐 잘 찍힌 그런 사진인데 이 얼굴에서 눈은 쫙 찢어뜨리고 입도 쫙 찢어뜨려서 조금 더 못되게 또 악랄하게 보이게끔 개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진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이 참 속상하다.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 얼굴까지 조작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분노조차 아깝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원욱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서 악마가 필요했나 보다. 그 악마가 내가 된 것 같구나. 그러면서 개딸들에 대해서 분노조차 아깝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민주당의 당원분들께서 네. 정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보면 그 시위의 정도가 상당합니다. 지역 사무실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네.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 네. 사실은 뭐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지금 사진을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사실은 분노를 표출하고 정치인들에게 건전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정당을 표방하는 우리 당 안에서 이런 폭력, 특정한 의원을 향해서 문자폭탄을 보내고 그리고 뭐 18원 후원금을 끊임없이 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사진까지 조작하고 그 사진을 내걸어서 대대적으로 뭐 시위를 벌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리 정치인이고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의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원우 의원뿐만 아니라 네. 특정 의원들 몇 명을 지금 이렇게 좀 지나치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조금 더 강하게 자제를 촉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승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그 내부적으로 넘어갈 선들을 넘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악마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네. 사실 사람의 얼굴을 합성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그것을 낸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미지 조작이라는 건 이거는 선전선동술에서 쓰는 그런 아주 그 정말 아주 그 저급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박성민 비서관 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보면은 진정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언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되고 왜 이거를 외부에다 해야지 우리 내부에다 하느냐. 그런데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좀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나토식 대응이라 하는데 노 액션, 액션은 없고 네. 토크 온니 말만 한다는 거죠. 그 첫 글자를 따서 나토식 대응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런 지지자들이 얘기하니까 아 그 양념에 불과하다고 해서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온라인상의 댓글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켰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게 나가고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뒤로는 즐기면서 앞으로는 이러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 말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 이런 상황까지 지금 당처했다 그러면은 대표직을 건다는 건 좀 뭐하지만 만일 이렇다면은 내가 당신들 출당시키거나 내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최고 한도에 내가 징벌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아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지금 선 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이 한번 어떤 들불에 한번 불이 붙었을 때 네. 그게 한번 말로 제어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걸 제어하기 바란다면은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수위 높은 그런 방식들을 꺼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죠. 행동이 뒷받침돼야죠. 자, 근데 이재명 대표도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말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개딸들도 이 대표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나도 당했다. 자, 개혁의 딸들에게 이재명 대표 자신도 당했다라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요즘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똑같이 온다. 나보고 원래 사이다였는데 이제 변했다라면서 손절하겠다 하더라. 이번 달에만 5번 비명 공격 자제 요청했는데 이것 또한 통제가 안 된다. 나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재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처구니가 조금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말을 요약하면 나도 당했다. 어쩔 수 없다. 당신들도 당해라 어쩔 이런 수 없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좀 참고 견디십시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개딸들을 저지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처음 이 개딸 논란, 수박 논란들이 나오면서 당내 내용이 심각해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냈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박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서 가결 던진 사람이 아닌데 가결로 오인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하면 가결한 사람들은 억울을 해도 된다. 뭐 가결한 사람들도 있다. 라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좀
당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저는 읽히게끔 저는 그 글을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 이런 말들을 쭉 정해봤을 때 나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 참고 견디십시오. 저는 이렇게 들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대신 긁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당내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할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뭐 여기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되게 곤란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개딸들이 대신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도 저는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봐서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개딸들을 별로 말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비명계에서는 개딸들과의 인연을 좀 끊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측면계에서는 어찌 지지자들을 정치인이 인연을 끊겠냐라고 끊을 수 없다. 불가능한 얘기 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서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명계와 측명계의 갈등 내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인데요. 헌재가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안건 조정이 무력화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측명계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을 이제 추진할 때가 됐다. 이런 목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반대로 사과가 먼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많이 희생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당이 필요로 해서 한 일일 거고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그걸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 국회의원의 어떤 자유에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습니다.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거죠. 개인적으로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친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복당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상으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헌재에서 이번에 이러한 검수안박과 같은 법이 여전히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검수안박에서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만 하지만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손을 완벽히 들어준 게 아닌데 민주당에서 지금 검수안박과 관련 되어서 헌재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눈 감고 다시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와 친명계 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가 분명히 지금 이러한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과를 국민에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척하고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강성의 지지자들만을 보호하겠다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민주당에게 어떠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영배 의원도 일단 이게 뭐 본격화된 건 아니다. 그리고 자신도 뭐 당에서 얘기를 한다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뭐 절차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복당하고 싶은 마음은 꽤나 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개파 갈등이 점차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향해가자 당직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개편 대상에는 최근 또 거짓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의겸 대변인도 포함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당내 안팎에서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누가 바뀌더라도 예.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문제는 저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그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다? 대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예. 대표가 그거를 지금은 일단 인적쇄신을 통해 한 부분으로 또 뭐 공천 TF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예. 저는 이게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이 듭니다. 화나만 하죠. 제가 인적쇄신에 해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거든요. 대표는 놔두고 지금 밑에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갈아서 뭐합니까? 최고위원회 정청래라든지 뭐 김용민이라든지 강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거취를 뭐 바꾼다라든지 기조가 달라지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김의겸 대변인 같은 거 이분 사고 친 게 언제적 기회입니까? 몇 달 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바꾸든지 이제 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르면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무총장이 바뀌어야 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팥소가 빠진 찐빵. 제가 이제 일본어로 안 쓰기 위해서 이제 팥소라고 했는데 핵심이 빠진 그 얘기는 사실은 뭐 변죽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중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떠밀리듯이 하는 지금 인적쇄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도 지금 말하자면 당내에서 이건 어떤 그 비명계에 대한 그 공격이 거세지니까 네. 그걸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대변인들 몇몇 그 정말 그 이른바 분장술에 불과한 몇몇 분들만 바꿔서 내가 인적쇄신했다고 하는데 정말 바뀌면은 바뀌어야 하면 기조가 바뀌고 당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그다음에 당의 문화가 바뀌는 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개편이고 그게 어떤 새로운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바뀌는 것 없이 이른바 몇 개의 포스트, 보직만 몇 개의 사람들을 바꿈으로써 저는 그거는 뭐 분장술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마음을 얻긴 좀 어려울 거라 보고 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당의 인사권과 그다음에 공천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의 복심이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런 자리 정도는 과감하게 비명계 사람들 하든가 아니면 중도에 있는 사람을 포진시킴으로써 달라지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몇몇 대변인이라든가 무슨 부자가 들어가는 당직들 사실은 네. 뭐 그게 이제 진중근 교수 표현대로라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있으나마나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만 바꿈으로써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 근데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과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당의 내홍과 균열 지점들을 얼만큼 봉합해낼 것인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다 이재명 대표의 온전한 몫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뭐 비서관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근데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당장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사무총장이 사실은 공천에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표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네. 본인과 손발을 맞춰서 이 공천 작업을 같이 수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긴밀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마 사무총장을 임명하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사실 사무총장이 물러나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선거에서 패배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처럼 당직 개편의 일환으로 같이 바뀌고 이런 거는 아마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선택하기 조심스러운 카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직 개편이 진정성과 의미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으려면 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예민한 부분을 비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무총장까지 바꾸는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취재가 된 내용들을 보면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유임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만약에 사무총장이 안 바뀐다면 비명계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대표도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경찰은 마약 4종을 투약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고요.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이 검출됐습니다. 유아인 씨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출석했는데 청사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곧장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초 지난 24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공개 출석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공개되는 걸 꺼려서 날짜를 좀 조율했고 오늘 비공개로 출석했지만 뭐 경찰서에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의 또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도 최근 지인과 매니저 등 관련자들의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유 씨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에서 오늘 경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변호사님, 뭐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출석했을 때 뭐 어떤 입장들을 유아인 씨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를 했고 국과수 네. 검사 이후에 지금 4가지 종류의 마약이
지금 검출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네. 물증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인의 입장을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남아있는 기간이 저렇게 예를 들면 소변 검사라든지 이런 걸 아니면 모발 검사를 했을 때는 한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횟수를 가지고 했는가 이 부분이랑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자들 그리고 횟수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한 씨도 뭐 이제 검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선처를 위해서는 자신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찰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에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정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로 한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양측의 목소리, 과거 목소리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세게 얻어맞은 셈입니다.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 한 10분 전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 그 이제 장관님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각하 결정을 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크게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인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탄핵이란 단어를 이렇게 자주 남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최승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 말 중에 주목되는 것 중 하나. 만일 좋다. 나를 탄핵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탄핵 과정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말 그대로 뭐 과정은 부당했으나 뭐 결과는 뭐 입증할 수밖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법의 부당성과 이 위법성을 자기가 헌재 과정에서 다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그 탄핵 얘기만 지난번에 실제 이상민 장관 탄핵 결의안 통과시켰고 네. 그다음에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얘기대로 민주당이 무슨 탄핵 전문 발의 정당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탄핵을 쉽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당당히 받겠다 얘기한 건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과 함께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는 네. 국회를 형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본회의 과정이 있었다고 이 법을 존중했지만
오히려 이 법의 실질적인 어떤 폐해성들을 조목조목 부각시켰다는 뜻으로 비춰서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게 옳은 것인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급선무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다? 저는 제가 보기에 그 감당 못할 전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온 것은 법사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원들 단단히 벼르고 있을 테고 한동훈 장관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해서 갔을 겁니다. 충돌이 예상됩니다. 뭐 간단한 충돌이 아니라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보시죠. 입법권에 도전한 한동훈 물러나라. 자, 야당에서 법사위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검수 원복과 관련해서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아마 저희가 지금 아직 보지 못했지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지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타작했던 것 그건 헌재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그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올바른 길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법사위원들은 그럴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수원복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쥔 카드는 이제 시행령과 검찰 수사 준칙 개정 정도인데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유감에 표하면서 검수원복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계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김재섭 의원님, 오늘 어느 정도 충돌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엄청난 충돌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원래 이제 법사위가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그렇죠. 가장 격하게 대립하는 전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히 이제 이 검수완박, 검수완복과 관련돼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은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법사위가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의 거취 문제, 네. 그러니까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마 한동훈 장관과 법사위원들의 뜨거운 공방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의 말에 더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행정안전부 자체가 지금 수장이 공백인 상황입니다. 애초에 직무정지가 바로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의석수를 밀어붙여서 과반이 넘으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 있고 통과시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즉시 바로 한동훈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행정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이 두 가지의 수장을 공백을 만든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이끌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생도 사실은 도외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거나 탄핵을 이렇게 쉽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가 저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문제, 탄핵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무리한 이야기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들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하고 있는 대안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이제 절차상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던 뭐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꼼수탈당 이런 부분은 지적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중요했던 지점 두 가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몇몇 검사들과 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사실상 네.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에 서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네. 더 큰 문제는 사실 삼권분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의 권한을 축소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으로 역행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해 준 것은 검찰의 권한이 검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에서 정해준 권한이 아니라 사실은 입법부에서 이 행정부의 권한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월권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행령을 제정해서 검찰의 권한을 지켰던 것은 꼼수였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역시도 본인이 무리하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얘기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이 과연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의 그동안에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의 그 목적은 검찰이 그동안의 권한을 너무 남용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부 정치 권력과 이제 합쳐서 이제 권한을 남용했다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권익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검수완박의 법안이 개정되고 나서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예를 들면 6개월이고 1년이면 끝날 것들이 2년, 3년 돌려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도 받지만 검찰 수사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성민 비서관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월권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의 월권을 하지 않았는지 과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맞는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썼는지 맞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국회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법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총선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영 의원의 오늘 아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충청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자 여의도 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출론 뭐 본인의 결정이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차출하고 싶다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내 기류를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냐 이게 맞붙는 상황에서 사실 어떤 그 브랜드로 그 총선을 치를지는 여권 내부 고민일 텐데 한동훈 장관이 바로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서 5대4라는 아주 미묘한 지형에서 판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이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를 한번 심판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라고 정면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한동훈 개인을 넘어서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그런 담론도 새로운 형성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거치는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될 게 분명하고 여야를 넘어서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출마한다면 어디에 출마하느냐 혹은 또 출마했을 때 어떤 지위를 달고 출마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남은 총선 1년까지 한동훈 장관이 거치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채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의 출마설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장관이 차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장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장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처음 듣다 보니까 너무 짧게 끝나서 일단 똑같습니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회의원 출마설은 자신과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김재섭 의원님. 그렇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만약에 차기에 총선을 출마하고자 하는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이 당의 어떤 간판으로서 같이 뛴다 그러면 그럼요. 큰 힘이 되겠죠. 네, 당연히 네. 어떤 국민적인 인지도라든지 지지도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의 갖춰야 되는 면모들 같은 것을 잘 갖고 계시고 또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지금 그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부터 만약에 총선 출마에 의지를 비친다 그러면 지금 사실 법무부와 검찰에서 하는 수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오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수사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 탄압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저는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신중론을 바탕으로 한동훈 장관은 차기 총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상황 좀 지켜보겠고 지금 보여드리는 저 화면이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 입장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국회에 도착했던 모습은 저희가 목소리도 들려드렸고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아직 국회 법사위는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작하기 전에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운이 감도는 그런 차분한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금요일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는 과정에서 유족들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항의를 하는 유족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쓰면서 물리력까지 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 모습 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누구를 위한 권력이었는지 진실 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진실 규명의 박지원. 첫 걸음입니다. 박지원. 수많은 박지원. 박지원. 잠깐만요. 자료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 고소하시는 건가요? 네, 인상 쓰는 모습까지 보셨고 뒤에 취재 기자가 넘어지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변호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변호인을 향해서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처럼 잘 흥분하지 않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 정치 구단이잖아요. 네. 저 모습 저장을 위해서 저런 표정을 지었다면 저게 나중에 논란이 될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감정을 숨기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재판받는 박지원 전 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삭제하거나 자기가 지시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나와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와보니까 지시를 했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본인이 아는 상황에서 지금 입장을 하는 과정에 친형과 가족들이 저렇게 모이면서 입장을 요구하니까 얼마나 좀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구단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본인은 굉장히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지금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나가지 않았나 싶고 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네? 재판 받을 때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검찰 측에서 문재인 정부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과는 그것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이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장 내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벌써 자신이 좀 예민한 상태다, 민감한 상태다, 뭔가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표정과 또 행동으로 보여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루나코인,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권도형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 대표의 신병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합세를 해서 무려 4개국에서 권도형 확보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도 가세해서 4개국이 권도형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몬테네그로,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자, 일단 한국과 미국은 신병 인도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폴의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고소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몬테네그로도 공문서 위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개국이 과연 어떻게 이를 처리할까를 두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폴,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전담팀이 있고요. 미국은 대형 범죄에 수백 명 실형을 때릴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도형은 한국행을 바랄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것도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범죄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뭐 대형범죄 같은 경우 수백 년 실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검찰이 4개의 혐의로 권도형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도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합범이라 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도 가장 높은 형의 1.5배까지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범죄가 그나마 형량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을 바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서 어디로 지금 보낼 것인지 송환을 네.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고 있고 각각의 국가에서 지금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몬테네그로에서 어느 나라로 송환할 건지에 따라서 향후에 권도형이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 오는 건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할로 인해서 송환을 요청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 송환을 어디에서 인정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점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혐의를 기소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강한 형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수백 년 실형도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둘 다 처벌을 하진 않거든요. 처벌을 한 곳에서 했으면 그것을 네. 빼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자 권도형 대표의 향후 움직임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